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곳곳에 봄이 움트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도 봄옷을 몇 개 준비하려고 백화점을 갔었는데 사람들의 옷차림이 이미 봄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됐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이 벌써 글샘철이 따라쓰기가 20번째가 되었습니다. 글샘철이 따라쓰기 후속으로 글샘철이 채본집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채본집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따라쓰기 20번째는 달콤한 충전이 필요해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자와 글자가 만나 단어가 됩니다. 단어를 쓸 때는 한 글자를 쓰듯이 글자끼리 잘 어울려야 합니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통 단어를 쓸 때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한자 한자를 모두 칸을 지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가령 아침이라는 글자를 써보면요, 아를 쓰고 침을 쓸 때는 아가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띄우고 적게 됩니다. 아침이라는 두 글자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단어는 조사를 만나서 문장이 됩니다. 자, 아침에 조사를 붙이면 달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읽히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어를 한 글자처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아침을 한 글자처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 사랑이라는 글자를 쓴다고 할 때도 사를 쓰고 리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연구한다면 답이 나와지겠죠. 퍼즐을 맞추듯이 하면 될 텐데요. 주로 단어에 아가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자, 이때 퍼즐처럼 끼워넣기가 곤란한 당신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붙여서 한 글자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글자와 글자 간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글자 간의 조화를 좋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살펴보면 조사를 작게 적어 끼워쓰기를 생략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했네요. 자, 조사를 작게 적는다는 것은 길라잡이 크기의 변화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단어를 대중소로 적고 조사를 항상 작게 적게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가독성에도 지장이 있게 됩니다. 자, 크기를 말하면 보통
키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키가 똑같은 글씨를 쓰더라도 등치로 조절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읽혀집니다. 자, 그럼 저도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달콤한 충전이 필요해. 그림에 한번 얹어봤습니다. 이쁩니까? 자, 여러분들도 달콤한 충전하셔서 달콤한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제목 옆에 체크 표시를 누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